아닐 건가 보네. 뜬금없이 연락해서 죄송합니다. 연두 생각만 하느라 무리하게 굴었네요. 괜히 저 때문에 연두 나쁘게 보지 마시고. 선우 씨? 상태가 이래서 죄송해요. 움직일 수가 없어서요. 저를 왜 부르셨어요? 저, 혹시 하늘이 아빠 되세요? 아닙니다. 하긴, 그럴 줄 알았어요. 애 아빠라면 굳이 연두가 그쪽을 밀어낼 필요가 없었겠죠.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? 어제 하늘이 봐준 사람, 공태경 씨죠? 그래서요. 왜 하늘이를 봐줬어요? 아무리 연두 사정이 급하다고 해도 굳이 봐줄 필요는 없었잖아요. 그럼 갓난애가 병원에 있는 걸 가만히 두고 봅니까? 이제 알겠네. 이래서 연두가 공태경 씨 좋아했구나. 뭐라고요? 연두가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늘이 맡기는 거 처음 봤거든요. 더할말 없으시면 가보겠습니다. 연두, 어제 그 자리에서 한참 울고 갔어요. 그 사람 봐서 좋았다고. 직접 보고 목소리 들으니까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. 계속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었다고. 펑펑 울다 갔어요. 집에서도 밤에 혼자 오는 거 많이 봤어요. 물어보진 않았지만 공태경 씨 때문이라는 거알수 있었어요.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까? 연두가 많이 밉죠? 말없이 떠나서 갑자기 돌아와서 연두가 밉잖아요. 근데 그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.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해도 좋은데, 그래도 자기 마음에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연두도, 공태경 씨도.